이상하게 다이어트만 시작하면 쉴 데도 없이 배가 고프다. 이건 음식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즉석 떡볶이, 치킨. 지금 느끼고 있는 배고픔은 가짜 배고픔이라는 거. 다이어트 실패의 주원인이 되는 이 식욕을 잘 참을 수 있는 방법. 오늘은 가짜 배고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내가 배가 고프다, 배가 부르다 라고 느끼는 건 우리의 뇌거든요. 그러니까 내 위가 비어있지 않아도 뇌에서는 가짜 배고픔을 느끼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진짜 배고픔은 어떠냐면요, 일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배가 고프겠죠. 그리고 막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들려서 주변 사람들한테 민망하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밥을 먹지 않으면 이게 더 심해져서 나중에는 좀 어지럽고요, 멍해지고 손이 떨리기도 해요. 가짜 배고픔은요, 보통은 밥 먹은 지 3시간 이내에 나타나요. 아직도 분명히 내 위에는 음식물이 있을 텐데 배고픔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점차점차 더 배가 고픈 게 아니고요, 갑자기 막 배가 고파져요. 그러면서 떡볶이나 치킨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 특정 음식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다이어트 하면 더 배고픈 것 같고 그런데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가짜 배고픔이라는 건 결국은 좀 심리적인 허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음식을 먹어서 거기로 인한 충분한 보상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마음의 압박으로 남아있게 되고 부담으로 남아있게 되면 어떤 음식들을 먹었을 때 충분한 보상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다이어트를 한다고 건강한 음식들로 대체를 하잖아요. 이건 음식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내 몸에 있는 신체 반응과는 별개로 뇌에서는 계속 음식을 더 먹으라는 사인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가짜 배고픔이 잘 출몰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오전 11시,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9시. 시간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다들 중간중간에 출출하다고 간식이 땡기거나 야식이 땡기는 시간대일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대에 내가 배고픔을 유독 많이 느낀다고 하면 이게 가짜 배고픔은 아닌가 한 번쯤 의심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음식 중독, 특히 탄수화물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이 이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달달한 초콜릿 한 입 먹으면 당이 쫙 퍼지는 느낌이 들면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 포도당을 재료로 우리가 기분을 좋게 느껴지는 뭐 세로토닌이 만들어진다거나 도파민 같은 것들을 분비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일종의 마약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초콜릿을 한 조각만 먹어도 막 세로토닌이 나오고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이게 계속 쌓이면 이제 우리 뇌는 한 조각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초콜릿 한 판을 다 먹어도 만족스럽지 않은 때가 오거든요. 이게 바로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가짜 배고픔에 익숙해져 있고 그로 인해서 계속 음식 섭취량이 늘어나게 되면 당뇨 같은 좀 대사성 질환들이 생길 수는 있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을 섭취했을 때 나오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요,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된다거나 분비가 돼도 제기능을 못 하다 보니까 혈당이 굉장히 치솟고 내려가고를 반복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이 가짜 배고픔을 훨씬 더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목이 많이 마르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소변을 많이 본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같이 있다고 하면 한 번쯤 당뇨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자들은 주로 이제 밥 먹고 커피숍 가서 케이크까지 먹잖아요. 그렇죠.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세로토닌 민감성이 좀 떨어진다는 말이 있긴 해요. 그게 여성 호르몬 때문일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생리 전증후군을 설명할 때도 비슷한 원리로 설명을 하는 건데, 요 정도 먹었을 때 충분한 양의 세로토닌이 나왔다면 여성분들이 여성 호르몬이 풍부하게 나오는 때는 이만큼 먹어야지 세로토닌이 그 정도 동량으로, 이전과 동량으로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 거에 대해서 몸에서도 더 찾을 수밖에 없는 약간 호르몬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기는 해요. 좀 비 오면 파전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가짜 배고픔인가요? 그게 이제 가짜 배고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파전이 땡기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로 사람들이 좀 분석을 해봤었거든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비 올 때 그 비 떨어지는 소리가 파전 그 기름 지지는 소리랑 비슷해서 그게 연상이 돼서 그렇대요. 청각을 통한 자극 때문에 특정 음식이 땡기는 거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가짜 배고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배고파 파전 먹자가 아니고 그냥 비 오니까 파전 먹자잖아요. 그래서 배고픔의 범주에 들어간다기보다는 굳이 분류하면 식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선생님, 가짜 배고픔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저도 항상 느끼죠. 저도 원래 야식을 되게 좋아해서 즉석 떡볶이, 쭈꾸미, 뭐 치킨, 기름지고 맵고 짠 건 당연히 저도 좋아하는데 야식 증후군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일종의 습관성인 거거든요. 신혼 초에는 약간 분별 없이 정말 매일매일 먹다가 요즘은 좀 많이 자제하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먹고 싶은데 참아버리면 더 안 좋지 않을까요?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기는 해요. 이 가짜 배고픔이라는 게 결국은 뇌에서 어쨌건 배고프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1차적으로 충분히 영양소를 채워주질 않게 되면 짜증이 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은 또 폭식을 유도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가짜 배고픔을 느낄 때 물을 한 잔 드신다든지 아니면 뭐 오이같이 칼로리는 낮지만 수분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좀 느낄 수 있는 음식들을 대신 넣어주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내가 가짜 배고픔이라고 생각되는 배고픔을 한두 시간 간격으로 여러 번 느낀다. 그거는 진짜 배고픔일 가능성이 더 크니까 음식을 좀 보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슬기롭게 좀 몸에 좋은 음식들을 채워넣어주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아요. 의사연! 오늘도 많은 다이어터 분들이 이 식욕과의 전쟁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가짜 배고픔만 이겨내도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좀 더 힘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꼭 눌러주세요.